우리 어렸을 때 이거 혹시 외운 거 기억나시나요? Give, gave, given. 혹시 기억나세요? Cut, cut, cut. 뭐, meet, met, met. Teach, taught, taught. Send, sent, sent.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참안 했는데 이거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make, made, get, get, got, gotten. 이렇게 우리 외웠었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 외운 거예요. 잘못 외운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훨씬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할 거는 다름이 아니라 완료형을 할 겁니다. 완료형을 할 건데 지금부터 제가 여기다 완료형 몇 개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외웠냐면 이거는 뭐 현재고, 과거고, 과거면서 이렇게 외웠는데 이렇게 외울 게 사실 아니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부터 한번 이거를 get, got 여기 앞에다가 have를 넣어서 마지막 건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get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Get, got, have gotten. Teach, taught, have taught. Read, read, have read. 다시 한번 시작. Get, got, have gotten. Teach, taught, have taught. Read, read, have read. 다시 한번 시작. Get, got, have gotten. Teach, taught, have taught. Read, read, have read. Have read. 그죠? 뭐냐면, 그렇게 외우면, 이 표를 그렇게 전부 다 외우면, 어떠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뭐예요? 받는다. 이거는 got은 뭐예요? 받았다. Have gotten은 받아왔다예요. 그냥 이렇게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Teach, taught, have taught. Have taught은 teach는 받는다, teach는 가르친다, taught는 가르쳤다, have taught. 그러면 가르쳐 왔다. 완료형 끝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read, read, have read. 그럼 어떻게 한국말로? 읽는다, 읽었다, 읽어왔다. 너무 심플하죠. 너무 심플.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웠으면 완료형이 헷갈릴 게 그다음부터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르친다, 가르쳤다, 가르쳐왔다. 시작. 가르친다. 영어로 시작. Teach, taught, have taught. 그렇게 하면 돼요.